적과 중입니다. 이 털복숭아입니다. 작년에 이 밭에서 개당 만원 가까이 나온 복숭아들이 많았어요. 경매가가 많습니다. 왜 경매가가 많은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적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는 정성 농기기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으로 하기가 상당히 좋네요. 이 사장님 또 써보시니까 굉장히 좋다 하네요. 원래는 사장님도 원래 샀거든요. 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사장님도 여러 회사 많이 보고요.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시네요. 적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돌복숭아는 거의 길과지마다 한 개씩만 답니다. 지금 복숭아가 품종은 지금 뭐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적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품종이 뭐 수백 가지 넘으니까요. 방금 잘란 이유는요, 수세 조절한다고 잘랐습니다. 여기서 하면 농사를 거의 과학적으로 짓습니다. 잘 안 보이소. 됐나? 잘 안 보이소. 길과지마다 한 개만 남깁니다. 처음에 두 개 남겼다가요, 혹시 노린재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무리 제가 한 개만 딱 답니다. 요 방금 보셨죠? 아깝지만 그래도 요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적과하면서 적심도 같이 해요. 적심은 딱 100% 정답은 없어요. 도장지 적심 다르고요. 그 위치마다 적심하는 방법 조금 차이 있습니다. 보수 농사 짓는 분 잘 아시지만 여기 사인 밭에는 기주가 거의 없어요. 기주가 없게 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결과지 열매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 결과지가 열매가 한 개까지 오기까지가 계속 처음에 네 개 달았다가 그 다음에 두 개 달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한 개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남는 게 최고 좋은 게 남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은 이 지금 적은 것 같아도 열매가 굵어지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과지마다 열매가 다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그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요 고랑이 6m입니다. 6m고요. 요거 지금 리프트기가 지금 폭이 한 2.6m 6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부부가 일하기 상당히 좋네요. 써보시니까 너무 좋다 하네요. 청송 농기기입니다. 지금 이제 농사를 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인력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리프트를 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송 농기기 한번 사보셔서 사보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 지금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결과지인데요. 지금 보면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이유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잘랐거든요. 원래 열매 없었기 때문에 결과지는 계속 척지에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랐습니다.
요거 이제 냉년에 여기서 열매 따는 거죠. 요 자리, 요 자리. 방금 보시면 여기 열매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열매가 좀 작았어요. 작으면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 내년에 여기 또 결과지 만들라고요. 일부러 열매 땄습니다. 여기서 하면 그만큼 거의 대가 있죠.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땄었습니다. 아깝지만 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가 좋기 때문에 그 경매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는 과학입니다. 농사는 왜 과학이냐면은 적과하실 때는 밑에서 위로 보면서 적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어느 걸 적과해야 될지 판단이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적심하실 때는 그 위에서 밑으로 봐야지 종을 적심할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적심 길이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대충 적과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런 거지. 가지 없는 건 자르는 거죠. 냉년 결과지 만드는 거죠. 원래 해놓으면 이제 그게 가지가 나와서 냉년 후부지 되는 거죠. 복숭아 나무는 척지에서 계속 결과지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 안 잘라주면은 멀리서 자르면 결과지가 또 멀어지거든요. 그럼 또 품질 좋은 과일 생산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지를 계속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농사 질문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적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적과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냉년 결과지 만드는 그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열매가 작은 거는 없애버리고 다시 또 냉년 후보지 만들기 위해서 자른 것도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 밭은 가끔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이런 좀 유튜브 보신 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따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 밭에가 복숭아 한 개 거의 만원 가까이 나는 경매가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짓습니다. 혹시 리프트 뭐 꼭 사야 되실 분들은 제가 청송 농기계 한번 추천합니다. 그 농사 짓는 원래 농사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비료하는 거 하고 방제 작업하는 거는 거의 지금 다 이야기 해드렸고요. 지금 혹시 이제 저번에 제가 황산 마그네슘도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 뭐 혹시 칼슘제 안 하신 분들 남부지방은 웬가하면 했을 겁니다. 약간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칼슘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초생재배 방법이 이렇게 풀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풀을 키워가지고 풀을 깎으면은 오히려 풀 속에도 당분도 있기 때문에 당도 올리는데 조금 도움도 됩니다. 요게 고랑강경은 6m입니다. 제가 8m를 꼭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지금 여기 사면 농사 잘 지시니까 8m 밭을 보여드리는데 8m 밭이 아니더라도 그 요런 식으로 적과하시면 좋습니다. 열매가 상당히 굵어요. 엄청 굵습니다. 제가 품종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품종 이야기를 하면 농민들이 따라 심거든요. 따라 심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품종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 농사지면은 또 수확을 좀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장마철 가까이 돼야 수확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그 토양관리라든가 비료관리라든가 퇴비관리 못하면은 이거 7월달에 수확한 품종인데 비모할 때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품종을 추천을 잘 못합니다. 여기 사장님은 그때 수확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장님은 토양관리도 잘하시고 비료관리도 잘하시고 퇴비관리도 잘하시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상당히 잘하십니다. 거의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농사는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그냥 퇴직해 농사를 짓지 하면요
그냥 천평해가지고 여름에 비만 오면 수확 한 개도 못하는 농가도 있고요. 잘하신 분들은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수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요. 농사는 진짜로 과학입니다. 진짜로 농사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배우셔가지고 거래 시작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설명하자면 또 토양입니다. 배수 안 되는 땅에 나무를 심으면은 그게 여름엔 복사 못 답니다. 농로보다는 제수는 1m 20은 높아야 되고요. 유공간도 깔아야 되고요. 점질토 땅에는 600평 기준에 마사, 황토 섞인 마사 한 20찬 이어야 됩니다. 그래가 중간에 유공간 깔고요. 유공간을 깔 때도 그냥 깔지 마시고, 석분 굵은 거 있잖아요. 굵은 거 이만한 거 이어가지고 했으면 하시면 배수가 좀 잘 됩니다.